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 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구약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물적으로 어떤 사건으로 어떤 역사 속에서 기록한 것들이 구약인데 이 아브라함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니 그가 갈대와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시작이 이루어지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이 있기 전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 죄를 알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심판하셨지만 노아 방주를 통해서 새로운 날, 새 땅을 시작하시면서 새 나라를 이루고자 원하셨으나 그 역시도 세상은 칠흑과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더라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같은 양상과 같은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서 거기서 네피림이 나오게 한 것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으로 변질되어 가면서 교회가 타락을 했고 믿는 자들이 타락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네피림, 즉 타락한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과 같이 비교하면서 살펴보아야 하겠다. 세상 가운데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죄악에 섞이지 아니하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함을 입은 자인가라고 살펴본다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겉의 외모로는 세상에 죄를 지는 자들하고 뭔가 좀 구별되어 있는 것 같을 수도 있으나 우리 혼적인 부분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자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자 나를 내어놓고 주를 위해서 살리라고 결심하고 살지만 우리는 육에 져버리고 육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는 자로 남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자였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지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택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그냥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국은 내가 택한 나라다. 하나님이 그냥 택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이 내가 택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거룩해서 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거룩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였어요. 그 아비가 있는 그곳, 그가 익숙해진 곳, 그가 함께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서 떠나야 된다라는 거.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하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아니면 선교사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무엇이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나라, 내 가족들, 그러면 다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라는 의미냐?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지시한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자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때까지 살아오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바꿔 가셨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삶을 바꾸시고 우리를 빚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목회를 하면서 내가 성도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이런 모양이어야 한다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실수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택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만드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무조건 믿고 무조건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조건 믿고 무조건 신뢰하시는 믿음을 갖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왜 안 되는데요? 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서 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가 왜 허락되었는가? 왜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고 왜 이렇게 집회를 못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교회가 되지 못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신앙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목회를 열심히 해서 잘하고 싶고 큰 교회를 만들고 싶고 세상에서 주님 앞에 뭔가를 했다라고 만족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누구의 일이냐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일을 이루는 일에 다만 나는 부름을 받았을 뿐인 거예요. 부름을 받았고 거기에 순종해서 내가 나를 드린 거예요. 그럼 그렇게 내어놓는 그 순간부터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걸음 속에서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삶인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거기서 만난 게 기근이었다는 거죠. 왜 그 기근을 만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믿고 얼만큼 신뢰하고 얼만큼 순종하느냐 그걸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영적 기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 기근이 옵니다. 사실상 가나안 땅은 어디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가나안 땅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셔서 건물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부터 16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야 되는 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성전 삼으신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고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도 또 똑같은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할 수 없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성전이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성으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믿음을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보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보혈을 통과하지 않으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건 기근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메말라 갈라진 땅 같은 내 심령, 광야 같은 내 심령, 그런 심령에 이사야서 43장 18절에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신다.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게 뭐냐는 거죠. 이건 계시록 22장 1절에 나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거는 2절의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는 거예요.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강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표징으로 준 것이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할례는 육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받아야 될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쪼개져야 한다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보혈을 지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방법도 내 의도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의 3장에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버린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어때요? 세상 지식을 더 얻으려고 해요. 더 공부하라고 해요. 신학교 가서 뭘 배워요? 신학을 배우죠. 신학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학문인데 이거 갖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죠.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음. 회개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 돌이키는 거. 완전히 180도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내가 서쪽으로 가던 길에서 동쪽으로 돌이키는 거. 그게 회개인데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 그게 회개죠. 다른 말로 세례라고도 말하고 침례라고도 말하고 할례라고도 말하는 이 회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내 것이 없이 완전히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이냐. 내가 하는 사역이, 내가 믿는 믿음의 삶이,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이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럴 때 그는 다 버리고 가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못 버렸어요. 뭐하고 같이 갔어요? 롯하고 같이 갔어요. 그 롯과도 헤어지게 하나님이 하시지만 기근에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길을 갔을 때 딸아를 빼앗길 뻔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는 악의 역사가 찾아왔더라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면서 훈련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근데 고난의 길은 철저하게 나를 버리는 훈련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됐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건 하나님의 관심은 나한테 있다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긴 시간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게 전부 훈련의 기간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시작된대요. 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제 나이 이제 은퇴해야 될 나이인데 지금 시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네가 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있던 거는 훈련이었고 지금부터 일하게 하겠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자 중에 이런 훈련을 안 받은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도 말씀하세요. 고난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무슨 사람? 죄의 사람을 벗어버리는.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 죄를 벗어버려도 벗어버려도 발견되는 건 끊임없는 죄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한번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됐지 무슨 회개를 그렇게 맨날 하냐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무슨 회개를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줬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없는 의의 삶을 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도 말했죠. 의로 여겨지고 의로 살도록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 우리가 의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고난을 겪었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17절에 말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는 이 말씀을 도대체 왜 하셨느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라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아브라함의 그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기업은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천국이요 영생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 내 안에 일곱 족속으로 가득하고 거룩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이 씨가 없기 때문에 생명 그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육으로 낳은 거, 육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서 성도를 늘리고 선교지를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제가 선교를 다니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거 아니다. 가서 세미나하고 그들을 세우는 거는 반복해서 갔을 때 그들이 변화되는 거는 분명히 보게 되고 그들이 성장하는 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의 교인이 있어도 그 한 명 한 명이 예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영혼들을 어떻게 예수의 사람이 되게 만듭니까? 예수의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머리라는 의미는 머리가 온 몸을 다 주관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감정과 내 삶을 다 주관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정말 나는 생명이 없는 자요. 나는 거룩하지 않은 죄 덩어리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먼저인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 순종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바라고 하나님이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한 이 후손, 이 약속은 이삭을 낳는 것을 약속을 하셨지만 그 이삭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 가보면 그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 이삭이 그 예표라는 것을 훗날에 발견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얘기는 아브라함도 씨를 낳을 수가 없고 사라도 잉태를 할 수 없는 육으로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육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육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뭘 할 수 있어. 나는 신학교에서 공부했으니까. 나는 선교사 훈련 받았으니까 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 해서는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분이 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게 해서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할 것을. 성령 받고 사도들이 나아가서 그것을 외쳤는데 왜 그것을 외쳤을까요?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동고동락하고 이적과 표적을 받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으로서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다 흩어졌고 두려워 떠는 자로 전락했고 이전에 받았던 모든 말씀들은 그들을 붙잡아 믿음으로 서게 못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볼 때 선교하다가 너무 많이 지치셔가지고 영적으로는 너무 고갈된 것을 봅니다. 왜 영적으로 그렇게 고갈됐을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잘 안 되고 지역에 있는 토착 신앙들이 만들어낸 악하고 더러운 영들의 역사가 선교사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데 이걸 마다칠 대적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꾸 약해지죠. 목사님들은 왜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뜨겁게 주님 앞에 헌신돼서 할렐루야 하다가 왜 나중에 점점 변질되어지느냐. 성도들이 오는데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칠족을 가진 자들이에요. 가나안 칠족을 내쫓아줘야지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는데 내가 그들 쫓아내줄 영적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들 안에 있는 영이 물어뜯고 핥히고 그래서 상처입고 목사님들이 상처입고 사모님들이 상처입고 그래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니 순종을 해야겠고 하기는 해야겠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되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손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이건 주님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주의 종도 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려니까 여기 이렇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려니까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어느 날 저한테 주님이 기도 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많은 일을 해도 그 사역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네 영혼이 내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심령이 되어야 구원을 얻는다.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전에 많은 의를 행했던 의인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불의를 행하면 이전에 행했던 모든 의는 다 소용이 없다. 그는 지금 행한 불의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이전에 불의를 행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산다면 그는 그 행한 공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사역을 했고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끌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인의 자리에 있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은 자요 그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이냐 오늘 내가 그러냐요 어저께 했던 거 소용없고 오늘 그리고 매일의 삶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어진다라. 그분이 뿌린 피가, 그분이 내게 준 의가 나를 구원하는 거지, 그 피와 그 의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내 허물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십자가 앞에 나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나를 다 내려놓고 그 십자가에 나와서 그 은혜의 말을 받았다면 그 은혜가 감격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날로부터 그 은혜의 감격을 하루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감격에서 떨어지면 바로 찾아오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얼마나 교만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한국에는 이 권위주의가 너무 심하죠. 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한국은 유교 사상의 그 권위주의, 남성 우선주의, 남전 여비 사상,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가정에서도 아내 위에 남편이 군림하고 교회에서도 목사가 오직 감히 목사에게.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도전한다. 맞아요. 하나님이 권위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권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했고, 그리고 부활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 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은 성육신이었어요. 그렇다면 선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는 성육신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을 때 완전히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의 모양으로 그들의 언어로 나아갔잖아요. 완전히 낮아지었죠. 그리고 나타낸 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목회도 선교의 사역도 누가 나타나야 되냐?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려면 내가 죽어야죠. 가정에서 권위를 내세울 게 아닌 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으시고 사랑하셨어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데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아내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는 죽었을 때 나타났어요.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성령님이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임하게 하셨고 그 믿음이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그냥 믿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냥 바랐기 때문에,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기 때문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9절에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는 그의 자손이 되어져서 그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바래서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나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봅니다. 나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발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보고 주저앉아도 안 되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는 이렇게 약해서 안 돼, 뭔가 은사를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은사 집회에 가가지고 뭔가 기름부음을 막 받고 싶어 하시는데 그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으로 칭찬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를 내어놓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죄가 드러날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주여 나는 부족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걸 얼만큼 믿으세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모은 큰 교회를 원하거나 아니면 많은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사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한 명을 맡겼다면 그 한 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나부터 안 되고 내 가정이 안 되는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더 할 수가 있게 하시겠느냐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느냐는 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는 주님께 맡겨진 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은 것 같지만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건 죄밖에 나타나는 게 없고 너무나 연약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훈련하시고 이제부터 시작이라 하실 때 그 말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았어요. 그 이전에는 제가 살아있었거든. 제가 뭔가를 하려고 했거든. 너는 내가 이르는 말만 해야 된다. 내가 이르는 말만 하래요. 준비해서 설교하지 말고 내가 너희 입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길 원하신다.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완전히 나를 비우고 그분 앞에 나를 맡겨놓은 자는 그 훈련을 시키시는데 끊임없이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 너희의 거룩함.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피로 거룩함을 입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데 페드로전서 1장 14절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성경은 반복해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옛사람 죄사람, 옛 구습, 옛 습성, 옛 생각, 감정까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드려진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은 믿습니다 하고 교회를 다니고 믿습니다 하고 사역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룩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온전한 거룩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약속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에게는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기셨다 그랬어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고 전심으로 그분 앞에 나를 버리는 훈련을 하고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님만 일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어떤 죄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방법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오늘 순종하고 살고 있느냐. 성령님이 가라 하면 가고 있으라 하면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어디서 나타내고 있어요? 광야길. 광야길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 약속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약속대로 그들과 함께하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나팔절의 10일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왜 회개의 날로 정했느냐? 그들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겁니다. 코로나라는 이 사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죽은 것 같아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반드시 생명체를 낳을 수 있다는 이 약속을 믿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종이 상속자가 될 거라. 아니, 이스마엘을 낳아서 아니. 우리가 육체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실을 맺었으면 이스마엘입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반드시 이삭을 낳아야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서 나타나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주님께서 내가 예배를 받지 않겠다. 내가 원하는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의 예배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 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그 뜻은 거룩입니다. 나부터 거룩해야 돼요. 이 거룩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고 말했어. 나의 영혼이 그 일을 이룰 거라는 것을 믿을 때 주님 앞에 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나를 내려놓은 나를 버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내가 먼저 나아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며 내가 하려고 애를 쓰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되는 거. 그분께 나를 완전히 내어드린 거.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 뜻대로 내가 간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능히 이르실 그분이 나한테 어떤 것을 주더라도 내가 주권의 신앙이 되어졌다면 그것이 고난이든 그것이 핍박이든 가난이든 질병이든 주님 앞에 우리는 손들고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받겠습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실라와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게도냐를 갔는데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어이없는 일로 감옥에 갇혔어요.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갇혔어요. 왜 바울은 그냥 그렇게 피투성이 되게 맞고 감옥에 그냥 있었냐는 거예요. 그는 로마 시민이에요. 얘기만 하면 감옥에서 당장 나와요. 근데 그는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왜? 성령님이 말하라고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래도 안 나왔어요. 성령님이 나가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과 실라가 피투성이가 되게끔 맞는 길을 허락하시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 간수와 그 가정이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는데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많은 일을 한 것을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굳이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게끔 하셨어야만 됐는가.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됐고 그리고 빌립보를 향해서 하는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같이 여기고 이와 같은 고난을 겪은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느냐라는 겁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자 그리고 예수께 잡힌 바 된 부활 그것을 내가 잡으려 합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모든 유익했던 걸 버리면서 그가 원했던 건 그거였었어.
예수님 안에서 발견돼 부활을 얻는 거.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오늘 내가 사역하면서 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믿으면서 이 믿음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 아니면 무엇인가 칭찬받을 수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자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견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생명을 발견할 만큼 그 예수님의 생명체를 내가 갖고 오늘도 그 생명체로 잉태한 자요 그 생명체가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생명을 처음에 받았어도 유산돼 버리면 끝까지 가야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내어드릴 수 있겠는가? 영접했으니까 믿음 생활 하는 거고 그리고 교회 다니고 주님을 하니까 나는 믿는 자야? 아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돌들을 사용해서도 사역은 다 할 수 있어요. 은사 나타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은사를 나타내고 버리를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서 매일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매일이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가르치시는 대로 가르침을 받고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듣고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구원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오직 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그 의.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의로워질 수 있는. 우린 죽어야 해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성도보다 더 위험한 게 목사들이에요. 더 위험한 사람이 많은 영혼들을 교회의 성도로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뭔가 굉장히 잘한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부러워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 한 사람, 850명의 거짓 선지자. 우리는 어느 자리를 택하시겠는가?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새롭게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내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주님이 내 안에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거룩한 성전을 이루도록 해야 되겠죠. 나팔절, 속죄절 지나면서 장막절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회개의 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이제 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소리를 들을 때에 장막절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가슴을 찢고 여시고 심령에 길이 세워져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신 그 길이 열려져서 주님이 보좌로 붙이는 생명수의 말씀이 쑥쑥 매일같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 말씀이 생수가 흘러 넘치는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어져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 마지막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 되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죽은 자 같고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가운데 그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걸 믿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던 이것이 만약에 육으로 행한 것이었다면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을 찢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사모하며 주 앞에 구할 때에 주여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대로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부으시고 회개 영으로 부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의 각 심령을 만지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